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성조님, 제가 QHD 모니터 쓰는데 그래픽카드 뭐 써야 될까요? 저는 4K 쓰는데 무슨 게임하는데 어떤 그래픽카드 써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해상도별 권장 그래픽카드.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래픽카드 그거 샀는데 그 다음에 CPU는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해당 그래픽카드에 해상도별 권장 CPU 조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게임마다 워낙 케바케가 심하니까 완벽한 영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좀 러프할 거예요. 하지만 진짜 컴퓨터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 아니면 적당히 지금 PC를 사야 되는데 조합을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참조하기 참 좋은 영상일 겁니다. 컴퓨터 좀 아신다 하더라도 같이 봐두시면 재밌게 볼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 편은 제가 보시다시피 늘 이런 식으로 신규 그래픽 카드나 CPU 나올 때마다 벤치하거든요. 그 벤치한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가라앉은 거 아니니 믿고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고사양 게임, 그리고 가장 좋은 그래픽 카드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고사양 게임은, 여러분 뭐 스팀 게임이 그냥 고사양 게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하는 게임을 딱 정확하게 언급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스팀 게임은 저사양 게임, 고사양 게임 혼재되어 있으니까, 스팀 게임 하려고요 하면은 당연히 고사양 게임도 한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뭐 어쨌든, 고사양 게임은 이런 사이버펑크, 레드 리뎀션, 몬스터 헌터, 토탈워 같이 아주 그래픽이 화려하고 말 그대로 사양을 좀 높게 요구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중저사양 게임 있죠. 배틀그라운드 정도 되면은 중사양 정도 게임이 되고요. 서든 어택이나 아니면 롤,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저사양 게임에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검은 사막 로스트아크도 중사양 게임에 가까워요. 아, 요런 온라인 게임도 있잖아요. 국내 인기 게임들. 요런 것들은 비교적 낮은 그래픽 카드 써도 잘 돌아갑니다. 대신 CPU바를 좀 타는 게임이죠. 요것들을 제가 구분해서 넣어두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적합한 거 사시면 됩니다. 일단, 4090은 고사양 게임을 하더라도 대부분 게임에서 4K, UHD급에서도 100초, 100 중순 이상의 게임을 뽑아줍니다. 프레임을. 상당히 고성능 그래픽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사양 게임이고 뭐 저사양 게임이고 할것 없이 CPU 영향이 큽니다. 근데 뭐이 4090에 고작 뭐 7500이나 13400, 13500 이런 것까지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최소 프레임 10%는 차이 납니다. 해상도별 막론하고요. 대부분 게임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뿐만 아닙니다. 평균 프레임도 7%, 5% 정도는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13600K 쓴다 하더라도 7800X3D와 5%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CPU에 돈을 아끼면 손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3400이나 500 갖다 쳐요. 그럼 프레임이 한10% 까졌어. 그럼 비용적으로 얼마일 것 같아요? 4090이 무려 250만 원 정도 하니까 실제로 PC 구매 가격이 300 중수에서 400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파워도 좋은 거 써야 되고. 케이스도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거 써야 돼요. 램하고 SSD 달고 보면은 그 정도 비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손해 보는 비용이 10% 성능이 하락된다면 3, 40만 이상 까지는 겁니다. CPU에서 돈 아낀 거 고스란히 깎아 먹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4090을 쓰신다고 하면 저는 해상도 막론하고 7800X3D나 13700K 이상을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히 중저사양 게임에 이런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꽂는다면 프레임 드랍이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급 CPU들을 사용해 주셔야 편안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해 크게 보지 않고요. 물론 뭐 이거보다 좀 낮은 13600K나 심지어 11400 이런 거 꽂아 쓰더라도 게임 플레이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 어느 정도 프레임이 방어가 되니까요. 하지만 저렇게 비싼 그래픽카드 샀는 의미가 하나도 없겠죠. 높은 성능을 뽑아 쓰지 못하니까요. 그래픽카드가 팽팽 노니까 손해보는 짓이죠. 차라리 그래픽카드를 다운시키는 게 맞지, CPU에 돈을 아끼면 안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4090은 높은 CPU 쓰십시오. 그 다음 4080입니다. 혹은 7900XTX요. 얘는 대충 4090보다 30% 정도는 프레임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사양 게임 기준으로 보면은 UHD에서는 프레임 100 내외, 좀안 나오는 게임들은 뭐 7, 80프레임 나오고, 잘 나오는 게임들은 120, 13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100프레임 내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4K 쓴다 치면은 솔직히 7600이나 13600K 써도 될 거라 생각해요. 4080 정도면요. 근데 4K가 아니고 QHD나 FHD 쓴다 치면은 프레임이 여전히 뭐 200대나
100대 중반 넘어가거든요. 그 CPU 용량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중저사양 게임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해상도가 좀 낮은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4080도 CPU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권장 CPU 요 적어둔 거 이상급 가는 게 좋습니다. 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070Ti입니다. 4070Ti도 은근히 4K로 쓰신다면 꽤 있어요. 왜? 뭐 상업으로 해도 80프레임 정도 나오니까 옵션 타입하면 한 100프레임 정도도 뽑아쓸 수 있겠죠. 그래서 4070Ti로 4K 하신다면 좀 있는데 대부분 유저는 QHD로 쓴다고 합니다. QHD 144 모니터 쓰기에 적합한 그래픽카드죠. 그리고 이 4070Ti와 성능이 비슷한 건 3090, 3090Ti 7900XT입니다. 아, 요 정도급에 쓸 때는 사실 뭐 CPU 용량을 좀 적게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저사양 게임은 여전히 200프레임 이상 뽑아주기 때문에 CPU 용량을 크게 받는다 보고요. 그래서 4070Ti 넣고 뭐 4K든 QHD든 중저사양 게임 프레임 빵빵하게 방어하고 싶다 하면은 뭐 여전히 7800XD, 13700K 이상을 권장드리고요. 여러분,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한다. 그리고 약간 오션 타입에서 즐기고 싶다 하면은, 4K급에서는 사실 뭐, 5600 써도 프레임 뽑아주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요. 4K급에서는. QHD 정도에서는 7600이나 13600K, 뭐, 좀 낮춰가도 13500? 이 정도는 써주셔야 좀 원활하게 프레임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FHD는 고사양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프레임을 높게 뽑아주기 때문에 CPU를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4070Ti까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4070입니다. 4070은 4070Ti보다도 한 20% 프레임이 덜 나온 제품이고요. 예전에 3000 시리즈 3080, 3080Ti와 성능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6900이나 6950XT랑도 성능이 비슷하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FHD에서 13600K 이상이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 생각합니다. 왜? FHD 기준으로 뭐144 모니터에 쓰기에 적합한 수준이라 보면 되거든요. QHD 가면 아무래도 프레임 좀안 나와요. 100에서 100 초반 프레임이 나옵니다. 초반까지도 잘안 갑니다. 100초. 100에서 100초 정도 프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QHD에서는 7500F나 13500. 좀 낮게 보더라도 13400? 요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DDR5에. 그리고 4K에 가면은 프레임이 60프레임대밖에 안 나옵니다. 상업으로 이런 고사양 게임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5600 쓴다 한들 성능자를 못 느낄 겁니다. 하지만 4070은 4K는 애초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사양 게임 4K 하긴 힘드니까요. 여러분이 중저사양 게임 한다면 4K에서도 여전히 100프레임 이상, 200프레임대까지도 뽑아주기 때문에 4070을 중저사양 게임에서는 4K로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디아블로라든지 아니면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이런 거는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프레임이 꽤 높게 뽑히기 때문에 CPU는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여러분이 중저사양 게임 하신다면요. 그래서 4070 가지고 4K 고사양 게임 하겠다 하신 분 종종 보이는데 그거는 권장되지 않고요. 4070이면은 QHD 정도의 고사양 게임 하시거나 아니면은 완전 144 이상의 프로를 뽑아주면서 고사양 게임하기에 적합합니다. FHD에서. 혹은 중저사양 게임 QHD 4K 그거 돌린다고 4070 사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그 경우에는 CPU를 조금 신경 쓰시고요.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4060Ti입니다. 4060Ti하고 4070 성능 차이 꽤 많이 납니다. 한25% 격차가 나요. 그래서 4060Ti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CPU의 중요성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고사양 게임 하든 저사양 게임 하든 확실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저사양 게임 한다 쳤을 때, 그럴 때는 CPU가 꽤나 중요해지지만, 여기에 뭐라 적어놨죠? 이쪽 라인업은 가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 넣어야 뭐 CPU가 그래픽카드 최대한 뽑아서 프레임을 올려줄 수 있겠지만, 굳이 이런 거 추천하지 않을게요. 뭐, 다양하게 쓴다 생각하고 그냥 7500, 7600 정도로 맞추세요. 만약에 7800XED, 이거를 뭐 보드도 적당히 괜찮은 거 넣고 쿨러 괜찮은 거 넣고 짠다 치면은 7500이나 7600으로 짜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4, 50만 원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면 4060Ti가 4070으로 넘어가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업에서는 중저사양 게임에서 CPU 영향을 많이 받아도 그냥 7500이나 7600 쓰세요. 너무 프레임 방어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가성비 챙기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적어놨지만 권장은 7500이나 7600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싸게 맞추고 싶으면 5600으로 가시고요.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 고사양 게임 한다 치면은 솔직히 말하면 12100 같은 거로도 프레임이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왜? 4K에서 48프레임밖에 안 나와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는 게임들 7개 평균 프레임 봤을 때 48프레임 나옵니다.
그러니까 4060 Ti로 고사양 게임 4K 그냥 안 돌아간다 생각하세요. 70은 약간 옵션 타입하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얘는 약간이 아니라 많은 옵션을 타입해야 되기 때문에 4K 가는 의미가 없어요. 텍스처 아니면은 폴리곤 품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쨍쨍한 4K의 선명도 높은 걸 본다기보다 텍스처가 뭉개져서 찰흙 그래픽으로 즐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060Ti는 4K에서 일단 권장하지 않고 얘는 CPU 용량을 덜 받는 데다가 더불어 가성비가 중요한 라인업이기 때문에 5600이나 7500 정도를 권장드릴게요. 자, 그 밑에 4060입니다. 4060하고 4060Ti도 생각보다 성능 격차가 크죠? 좀 많이 납니다. 한 25%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업은 일단 뭐 고성능 CPU를 쓸 이유가 없어요. 프레임 뭐 UHD 보면 30몇 프레임 나옵니다. 최소 프레임 20대 나오기 때문에 그냥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고 QHD는 그래도 4060으로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옵션 타입하면 옵션 타입해야 된다. 안 하면은 뭐 70프레임도 안 나오는 경우 많으니까요. FHD에 적합한 거겠죠. FHD는 그래도 한 100프레임 정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유저는 이건 FHD로 즐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저사양 게임 했을 때는 요거 가지고로도 충분히 4K를 제외하고 QHD에서는 한 100프레임 중후반 이상 뽑아주기 때문에 QHD 중저사양 게임 하기에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리고 4060 그래픽카드 가격 자체가 50만원이 채 하지 않는 가격이잖아요. 네, 40초중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는데 뭐 CPU를 4,50만짜리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초저사양 게임에서는 CPU 용량을 좀 받지만 여기서는 그냥 5600 정도에서 해결한 게 좋습니다. 1100도 솔직히 UHD에서는 프레임이 하나도 안 떨어질까 생각하지만 1100을 쓰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너무 가성비가 떨어져요. 얘는 그냥 성능이 낮아요. 가격도 좀 싸지만 그 성능 낮은 폭이 가격 낮은 것보다 더 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진 않고 그냥 여기쯤 되면은 그냥 5600으로 통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준님 12400은 안 되나요? 하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12400 살 돈이면 사실상 7500 사는 돈하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2만원인가 차이 납니다. 아 그거 살 때는 7500을 사세요. 7500F 그럼 3060입니다. 3060은 이 성능 낮은 4060보다도 한 20% 가까이 FHD 기준으로 성능이 낮습니다. 뭐 다른 해상도에서는 한 10% 정도 낮은데 뭐 어쨌든 4060하고 3060하고 성능 차이가 꽤 나고 3060은 4060보다 12기가 기준으로 얘기한 건데 가격이 10% 정도밖에 안 싸기 때문에 무조건 4060 사야 되겠죠. 그래서 신규 구매자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고 혹시나 3060 채굴품 같은 거 중고로 사신다고 했을 때는 대충 5600하고 조합하면 좋습니다. 무슨 해상도는 그냥 5600하고 조합하세요. 여기 밑에 뭐 12100이나 1100이 있긴 한데 솔직히 걔네들 5600 사는 거랑 실 구매가가 얼마 차이 안 나요. 뭐 3만원, 7만원 차이 나는데 5600이 훨씬 다용도로 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차후에 5600 정도 되면은 4060Ti까지 업그레이드 생각해볼 수 있겠죠. 아, 그런 업그레이드도 기대해볼 수 있지만 너무 낮은 거 사시면은 아 차후에 네, 업그레이드도 어렵기 때문에 5600 정도 사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1260 슈퍼, 1060, 1050Ti, 그 밑에 있는 뭐 3050이라든지 RX580, 예전에 나온 애들 780Ti, 뭐 2060, 7970 이런 것들. 지금 와서는 성능이 너무 낮은 애들입니다. 얘네가 성능이 얼마나 낮냐면은 지금 3060 보고도 4060보다 성능이 15%에서 20% 처진다고 구리다 그러는데 3060과 비교했을 때 50% 프레임이 처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빨간 딱지 다 떠있죠. 뭐 QHD도 제대로 못 돌리고 UHD도 못 돌리고 FHD에서도 프레임 여유가 없습니다. 1660 슈퍼 정도면요. 고사양 게임 한다 쳤을 때 1060 산다? FHD에서도 고사양 게임 못 돌립니다. 사펑 같은 거 돌리면 30몇 프레임 나와요. 완전 울트라업도 아닌데 뭐 상업 정도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급은 그냥 안 사는 게 맞습니다. 게임 용도로 솔직히 신규 구매한다 하면 그냥 안 사는 게 맞고 중고로 산다 하더라도 고사양 게임 한다 하면은 돈을 좀 더 주고 이거를 노려보셔야 돼요. 이거 노려보셔야 됩니다. 돈 좀 더 주시고 진짜 이거는 구매하는 것 자체를 권장되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나 얘네들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좀 옛날 CPU인데 업그레이드 할 때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뭐 2세대, 3세대, 4세대 인텔 CPU 가지고 계시다면 1060 정도까지는 써도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구린 뭐 데네브 이런 거 쓰고 계신다면 옛날 패넘 시리즈 1050Ti 정도까지는 성능이 거의 없습니다. FHD 기준으로 당연히 QHD나 4K 가면은 CPU를 아예 영향을 안 받을 텐데 문제는
얘네들 등급으로 뭐 QHD나 4K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제가 주석을 몇개 달아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16690P나 1050Ti, 1060 이런 등급들이 요새 나오는 게임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프레임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고사양 게임만 돌리면, 물론 중저사양 게임 하고 있다 혹은 뭐 나는 차라 그래픽도 괜찮으니까 옵션 타입 심하게서 잘 즐기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중고로 사든 새고로 사든 컴퓨터의 부품을 바꿨을 때, 특히 거기서 그래픽카드를 바꿨을 때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능이 차륙 그래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업 정도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요 설명이 조금 러프하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바이블이 될수 있을까 생각하고 오늘 표 한번 올려드리고요. 마음껏 갖다 쓰셔도 됩니다. 분명히 태클 많이 걸릴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합니다만, 저는 그냥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을 직접 돌려보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충 이거 맞춰서 사셔도 괜찮을까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권장 모니터별 그래픽카드 추천 혹은 그 그래픽카드 사용하기 위한 CPU 추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요 표에 요 지금 적어둔 주석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CPU를 고르면 가성비 좋게 살 거라고 한번더 당부드리며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표는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 마음껏 받아가십시오. 자, 그럼 이만 바이바이.